어렵고 복잡한 정치 현안들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프너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정, 야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검찰개혁은 특히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33분 동안 진행되는데 이 시간 동안 여당 의원들은 28차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특히 검찰개혁, 공수처 관련 발언이 나올 때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이 진행됐던 국회 본회의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계엄, 황. 예, 여기서 황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이야기하죠. 2년 전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던 적이 있는데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새로운 문건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이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돼 있다, 연루돼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 측은 계엄의 계좌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일은 그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형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께 자세한 계엄 검토 문건의 내용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내용들을 시정연설에서 강조를 했을까요? 저희가 주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먼저 확장 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강조했고요.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다.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설치의 필요성, 검찰개혁의 완수 필요성 강조를 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오늘 시정연설 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일단 짧게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향후 국정 방향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의지와 구상을 밝힌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이제 좀 토론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해는 9.19 정상회담 이후에 직후에 이제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올해는 역시 조국 사태 겪고 나서 공정이라는 걸 유난히 많이 강조했다는 느낌이 들고 역시 검찰개혁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시정연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한 거 오늘이 처음이 아닌데 말이죠. 몇 번째입니까? 취임 이후로 따지면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작년 이맘때 이제 정기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을 갖고 1년 만에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017년 6월 그 집권한 뒤에 대통령 취임식 한 직후였죠. 그때 일자리, 주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2017년도의 화두는. 그래서 일자리, 사람 중심 경제, 그다음에 2018년도는 이제 작년도에는 주로 이제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이 화두였었고요. 오늘은 공정과 개혁 이 두 단어였고 결국 개혁에서의 우선순위는 역시 지금 흐름상 검찰 개혁 여기에 강조점이 찍힌 그런 연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최 교수님 오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단어는 공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정.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것을 보면 남북 평화 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렇죠. 뭐 광복절 경축사나 네. 이런 단어들을 강조했는데 공정이란 가치를 유난히 오늘 강조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국 사태와 연관시켜 볼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 뭐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도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 입시에 관련된 부분들 그게 이제 학부형, 부모의 영향력, 그리고 부모의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그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공정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뭐니 뭐니 해도 그런 어쨌든 게임의 룰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정이라는 게. 근데 공정치 못했다라는 거죠.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게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에 있어서 정의로운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한 켠이 무너진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유난히 오늘 시정연설에서 시정연설이라는 게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난히 공정을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평하고 올바르다 이런 뜻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불법, 반칙, 특권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한 게 합법적이지만 그 안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공정 이런 관행들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합법적이지만 불공정했던 관행들을 반드시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도 역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이지 않을까. 어제 종교 지도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 거의 비슷한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입시 사정관 제도가 원래 취지는 사회 다양한 인재를 영입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특권층이라든지 잘못된 제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실은 대통령이 두 달 전에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좀 교육개혁을 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공정하고 올바르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번 수사가 굉장히 불공정했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가 검찰 수사를 그렇게 굉장히 보고 있다고 저는 이번 그 조사 오늘 시행 시정 연설을 보면서 아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굉장히 불공정하구나라고 왜냐하면 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조국 장관이 지금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공정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인사였다고 해서 뭐 반대도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거꾸로 이런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썼다는 것은 우리 사회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특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면서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공정과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반칙들을 어떻게든 간에 시정을 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대통령이 하는 말과 체감하는 공감하고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지나면서 내세운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공정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정부는 이 공정이라는 가치는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통령이 그것도 국회 시정연설은 예산에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을 얘기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 통합을 바로
가로막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관행과 절차와 그리고 특권이 사리 잡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는 군부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또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또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특별히 반드시 이러한 분야의 공정은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자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쓸 제목이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공정을 이렇게 실현하겠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엄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분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특히 정시의 비중 상향 조정, 이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는 처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문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제 공정성이라든가 또는 그 학생, 학부모들의 예.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래도 정시가 오히려 수시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냐. 왜냐하면 점수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좀 그 제도를 바꿔나가겠다 하는 얘기는 교육부 차원에서는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런 교육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 아마 마지막 부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올 때 여당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이 이야기 처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 약속을 잘 실천해 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 집권 세력들이 너무 진영 내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유난히 와닿는 게 우리 정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야가 경쟁자 아닙니까? 서로 경쟁하는 파트너거든요. 근데 경쟁자를 자꾸만 애니미,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는 야를 그렇게 생각하고 야는 여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진영 논리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검찰개혁을 두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검찰개혁이 조국 수호다. 한쪽은 절대로 조국 퇴진. 이미 공수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수처 반대. 지난 주말에 광화문 집회는 공수처 반대고 여의도 집회는 또 공수처 무조건 설치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갈등들 계속 양산하고 증폭시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완전히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 이거 우리가 흔히 한 얘기가 위징, 당나라 위징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능 재주, 영능 복주. 배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바로 그게 민심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저 이 말이 항상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께서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협치와 통합이라는 말로도 치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 이 부분 강조한 것은 지난 몇 달 동안의 과정들 보면서 아마 속으로 성찰도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국정을 해나가야겠다는 다짐도 포함돼 있을 텐데 지난 2년 반에 대한 성찰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항상 취임사에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인재로 활용을 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됐고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7년 5월 10일이 진정한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그날 그 얘기를 한 걸 아무래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은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년 6개월 이제 가까이 오는데 실은 그게 굉장히 많이 퇴색됐고 갈등은 심화되고 증폭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집권 후반기에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조국 사태가 없는 상태에서였다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이 조국 사태라는 거를 두 달 동안 겪고 나서 저런 거가 나오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지명을 철회하면서 내 모든 거를 내려놓고 정치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 다음날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는 아, 조국 장관이 그 검찰 개혁을 이루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고 또 예를 들어 굉장히 그 좋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통합과 협치라는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자기 거를 버리고 상대방을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끝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2년 6개월이 지난 후반기에는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정책과 인사의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계 지도자들 만났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영상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여드린 하나의 발언이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화쟁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화두라고 할까요? 이런 단어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던 장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는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 역사를 대표하는 고승 원유 스님께서 화쟁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쟁의 중심은 지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공정하고 가장 공정한 경지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공정 사유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부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더욱 심차게 걸어가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종교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심오한 철학,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네. 미리 준비해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바로 어제 저 이야기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그대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만델라 정신, 만델라 정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은 나와서는 진실은 밝히되 화해를 하자. 라고 해서 진실과 화해회를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자신을 탄압했었던 백일을 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그 위대한 나름대로의 통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를 이루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도 아 집권 후반기 이후에는 이러한 그 만델라 대통령이 보여줬었던 그 통합과 배려와 그리고 화합의 이러한 정치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시정연설 전에 야당 대표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제 방문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제가 참 저도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정치권에서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놓고서 오늘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도 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토로한 대목이기도 한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가 저는 다 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는 분의 어떤 그 강조점이 있을 테고 또 듣는 편의 또 입장이라는 게 또 별도로 존재할 텐데 어제 이제 저런 얘기 다시 말해서 국민 통합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갈등으로 자꾸 번져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아 이제 국민 통합이 진실로 필요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아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 하나고 또 두 번째는 그 이 국민 통합을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2년 반 동안의 과정에서 보면은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어떤 지지자들을 힘으로다가 야당을 압박하는 것 그런 정치가 더 많았던 것 같고 또 실제로 이번 그 조국 장관 그 사퇴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떤 그 내 편과 내 편을 그 안에서도 약간 좀 가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그 국민들한테 좀 보여줬던 것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는 것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저런 통합에 대한 인식 저거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것 같고 자 그럼 과연 지금과 달리 어떤 그 전 통합을 그야말로 진정성 담긴 행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답변 유보라 그럴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정연설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하는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대목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쨌든 국회의장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조지아 등 그 유럽 지역 국가들 방문하고 온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국격이 올라갔다. 조지아를 대통령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황교안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참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 좀 더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표 이야기 듣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아 참 법원도 이번에 뭐 개혁안을 마련하셨죠 이렇게 질문하고 또 후반부에 이주영 국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야당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그게 국정이 잘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말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옅은 미소를 띄우고 나갔다 이렇게 네. 현지 취재 기자들이 그렇게 전언을 해왔더라고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상호 관용과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인데 우리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아까 우리 박무신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하는 듯한 이런 정치를 벗어나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번 상황에서도 그랬고 조국 사태에서도. 그래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중립자적인 좀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준다면 이 통합은 해소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또 막상 행동이나 발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야당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난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다라는 말씀 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또 대담을 나눠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좀 그래서 대통령이 의식적으로라도 저기 야당 쪽의 인식을 좀 반영한 듯한 발언도 좀 하고 이러면 전 좀 통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너무 우리 나라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지지, 이른바 친노, 뭐 친문, 친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로만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황교안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사퇴는 잘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조국 장관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아마도 사과를 요구하는 듯한 그 말을 한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미리 준비해 온 것 같고 이주영 부의장이 야당 목소리 많이 들으면 대통령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그런데 뭐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을 하셔서 하면서 크게 웃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근데 그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속에서 미국 정치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다 기억이 나요. 통치와 정치의 차이점을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통치나 정치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치와 정치는 다르다. 그러니까 네. 통치에다가 집중을 하면 정치가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힘을 무조건만 활용한다면 그건 통치고 정치는 그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끌어안고 가는 것이 정치인데 많은 그 대통령들이 통치에만 집중하지 정치 못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 치르듯이 통치를 하면 그건 100% 실패한다. 선거 때는 편가르기 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당선이 되는 거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 프레지던트란 말 뜻은 프리자디에서 나온 거고 프리자이드는 회의를 주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다음부터는 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러 오면 저 양식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권위적이에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옆에 앉아있고 쭈루루 당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쭉 앉지. 좀 섞어서 좀 앉고 좀 편하게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지 좀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텐데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똑같아요. 국회의원 저런 식입니다. 예. 대통령 옆에 국회의장 앉아있고 쭈루루 뭐 조율하는 듯이 앉아있고. 청와대와 국회가 아마 사전에 조율을 했을 텐데. 그런데 저걸 좀, 가속 배치를 또 저렇게 했네요. 저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좀 부드럽게 좀 하면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눌 수 있는 너무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정치는 저렇게 그냥 좀, 좀 비생산적이구나 그런 부분들. 를 좀 바꿨으면 좋지 않나 생각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33분 동안 연설이 진행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 가운데 오늘 오전에 이미 SNS에 많이 돌더라고요. 무슨 X표한 사진도 막 나오고 예, 돌아다니고 있던데 예. 야당 의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당 의원 반응은 아까 조금 전에 여당 의원들 말씀해 주셨죠. 28번 애들 예. 박수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박수가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대목들 예를 들면 그 경제 문제 얘기하면서 고용률 최저 특히 청년 고용률이 최고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A라고 하는 그런 항의의 소리가 나왔고 제일 심했던 대목은 이제 검찰 개혁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그만두세요라는 얘기도 나왔고 말씀하셨듯이 손으로 X를 치는 그런 그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아예 손으로 귀를 막는 저 의원이 누굴까요? 네. 저 송원서 의원이라고 나오네요. 예. 나는 안 듣겠다. 예. 예. 그런 식의 그 일종의 그 뭐 물론 한국당 차원의 집단적인 어떤 뭐 반대라든가 저 X표를 지금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개인적 차원의 예. 몇몇 의원들의 저런 항의 표시는 계속 있었습니다. 저 부분은 조금 약속이 돼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많은 의원들이 저 손으로 X표 예, 정영석 원내수석 부총무 나경원 원내대표부터가 정향기 정책위의장 모두 다 정향기 정책위의장도 X표를 하고 있고 예. 저런 시정연설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일 이런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고 2년 전에 시정연설 정규회 시정연설 때는 뭐 상복을 입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기억 혹시 나십니까? 방문신이요? 2년 전 이거보다 좀 심했었죠. 예. 그때는 막 고성도 나왔고 상복도 나왔고 뭐 더 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아마 그 조금 전에 특히 X자 한 거는 주로 보면 원내대표단들입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그 저 부대표단 그리고 정책위 의장단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원내대표단 내에서 사전적으로 아, 이 부분이 나올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항의의 표시를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내부 그 뭐랄까 사전 협의가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게 뭐 미국 정치 네네. 자주 얘기하시는데 미국 대통령은 매년 새해 초에 그렇습니다. 연두교서를 발표. 예, 연두교서를 발표하는데 그때는 네. 야당 의원들도 어쨌든 간에 박수도 치고 그렇습니다. 미국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나름대로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좀 아쉬워요. 저런 두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요 방송을 할 때요 저런 장면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장면은 대통령만 집중돼 있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저렇게 그 본회의장을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좀 우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좀 들고요. 그리고 하여튼 간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서로 지켜줄 때만이 국회가 국회다워지는 것이죠. 이거는 물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저는 그 본회의장에 있는 컴퓨터 앞에다가 막 그 붙여놓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또는 로텐도 홀에 와서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막 구호를 외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이제 여야가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고 집권당의 경험을 한 정당이라면 최소한도 대통령에 대한 권위는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민주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응, 일종의 반론권 차원에서 야당의 반응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대표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한마디로 광화문의 국민의 목소리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광화문의 국민의 목소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과는커녕 합법 운운하면서 조국 감사기가 계속된 데에 대해서도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그만큼 국민들께서 투쟁했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대통령의 고집은 그대로이다를 확인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국민들께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의 연설이 국민들께 더 암울한 연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반성이 없다, 경제가 어려운데 대한 국민들에게 진솔한 설명이 없었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